메주를 만드는 일은 메주를 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메주를 쓰는데 사용하는 콩은 여러 가지 콩들 중에 메주콩, 흔히 이야기하는 흰콩, 백태 혹은 뭐 노란콩이라고 얘기하는 메주콩을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주콩을 메주를 쓰는데 사용한 이유는 뭘까요? 콩이 가지고 있는, 메주콩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의 함량입니다. 약40% 정도 되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으로 메주를 쑤어서 장을 담그면 그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내는 아미노산의 감칠맛, 구수함 이런 것들이 음식 맛을 한결 좋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오랜 어떤 경험 끝에 찾아낸 것이 이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메주콩은 그러니까 한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에 심어서 여름에 꽃을 피우고 그리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대략 한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는 수확을 하게 되죠. 수확을 한, 이 콩을 가지고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메주를 쓰게 됩니다. 메주를 쓴다라는 표현이 되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콩을 삶아서 으깨고 모양을 만들어서 완성시켜 놓는 데까지 고기까지의 과정을 메주를 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작업을 하는 이유가 저는 뭐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콩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콩은 날콩으로 이렇게 생콩으로 먹었을 때그 콩이 가지고 있는 아린 맛 이런 것들이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배탈 설사를 유발하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콩을 생으로 먹지 않고 익혀서 먹는데 익혀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한10% 정도만 소화 흡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오랜 경험의 끝에 그걸 알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콩을 이렇게 메주를 만들어서 된장으로 발효를 시켜서 먹으면 한90% 가까이 소화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콩을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메주를 쑤어서 장을 담그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메주가 약두 달여에 걸쳐서 자연 바람 속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발효가 잘 되었어요. 그러면 장을 이제 담그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을 1년 과정을 이렇게 보면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메주를 쓰고 음력 정월부터 3월 사이에 장을 담그고 4월에서 5월 초 사이 이때 장을 가르게 되고 그 장을 한 6개월 정도 숙성시켜서 양력으로 10월에서 11월 이때쯤 장을 나누기도 하고 그때부터는 양념으로 사용해서 밥상에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인삼의 약성으로 가장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포닌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포닌 때문에 거품이 많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씻어서 거품이 최대한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게 장점입니다.
엄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끼고 뜨거워서 그러긴 한데 이렇게 해서 네, 눌러주면 으깨지는 정도가 되면 콩이 잘 삶아진 거예요. 그래서 콩은 식은 다음에 얘를 모양을 내기 위해서 찌우면 잘 찌어지지 않기 때문에 뜨거울 때 이제 찌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찍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깨끗한 평평한 곳에 전부 이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양을 좋아하냐면 약간의 두께가 있고, 네, 정육면체로 만드는데 네, 두께가 있고. 메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메주를 만들었는데요. 메주를 만들어서 볏짚 위에다 이렇게 놓고, 거실 같은 데 두시고, 네, 앞뒤로 이렇게 계속 아침, 저녁으로 돌려주시면서 이렇게 계속 한쪽으로만 놔두면 이 아래쪽으로 수분이 처지면서 여기가 썩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말려가지고 들고 온 건데요. 이 메주는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온도로 치면 약한 26도를 전후로 한 곳에서 가장 발효가 잘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겉말림이 되면 이런 양파망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아파트 베란다 남쪽에 이렇게 따뜻한 곳에 빨래 건조대에다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바람이 통하면서 잘 이제 건조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두달 정도 말리면서 얘네들이 미생물들이 생기고 또 안으로 들어가면서 또 마르면 또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메주는 숙성이 됩니다. 나중에 메주가 잘 이제 뜨면 그걸 가지고 장을 담도록 하겠습니다.